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의 예수 시간에는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이라는 곡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주 부분과 벌스 1, 첫 번째 벌스 부분 코드 진행 살펴볼게요. 우선 네 마디 G, D, E 마이너 D 다시 G, D, E 마이너 D 자 오른손은 우선 기본은 그냥 8비트예요. 이런 형식이죠. 여기에 코드가 정박인지 엇박인지만 구분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 이 부분 예 G 정박이죠. D 정박 E 마이너 엇박이에요. D는 정박 승리하심 찬양 G 정박 D 엇박 E 마이너 엇박 D도 엇박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전에 성령의 불타는 교회에서 우리가 이 엇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숙지를 하고 계시다면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그냥 기본만 이렇게만 전주를 해주셔도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조금 더 리드미컬한 느낌을 주면요. 액센트를 좀 표현하니까 훨씬 더 좀 자연스럽죠. 거기에다가 제가 좀 오른손 뭐 이렇게 더블 스트로크도 중간중간 이렇게 집어 넣어봤어요. 더블 스트로크를 이제 배우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초보자들이 이걸 따라하려고 하시면 좀 힘들고요. 숙지가 되신 분들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어넣었죠. 그리고 중간에 E 마이너 부분 예수 빰빰빰빰 이런 느낌 나잖아요. 이 부분은 오른손으로는 오른손 커팅을 사용했죠. 그리고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이 부분 이 부분도 첫 번째 두 마디는 마찬가지예요. 사랑 놀라워. G 슬러시 C가 나오죠. 네, 저는 이제 C2로 이렇게 잡았어요. D 서브 D 브레이크 이렇게 되죠. 이 부분이 이제 전주 부분과 벌스 첫 번째 부분 그리고 두 번째 벌스요. 예수 자유 주신 기뻐에 예수 생명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첫 번째 네 마디는 동일하죠. 위와 같고 아랫부분 네 번째 줄에 예수 생명을 주셨네 이 부분은 G
G정박, 정박, D정박, C연박, D연박, G연박 이렇게 되죠. 예수 생명을 주셨네. 이런 느낌으로 가고요. 그래서 위에 네 마디는 네 줄은 8비트, 기본 8비트 진행에 정박과 엇박을 구분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리고 후렴으로 들어와서는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자, 이 부분부터는 그 비트 자체가 바뀌죠. 두 마디를 묶어서 16비트 형태로 연주를 하셔야 돼요. 자, 템포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템포는 그대로 가고 비트만 바뀐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마디를 묶어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느린 곡에서 흔히 사용하는 패턴. 16비트 슬로우 패턴을 두 마디를 묶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주님 이 부분 C하고 D가 나왔죠. C2, D2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C코드하고 D2 이렇게 연주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D를 당겨야겠죠. 그 다음에 자유케 하셨네. G, D슬러시, F샵, E마이너스 7, G슬러시, D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기본 코드로 치셔도 돼요. 뭐 분수 코드 꼭 사용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제 G, D슬러시, F샵 이렇게 잡죠. D2 슬러시, F샵 E마이너 G슬러시, D G슬러시 D. 자, 기본 코드로 치셔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E마이너 부분을 당겨줘야겠죠. 두 번째 마디인 G 이렇게 가죠. 그 아랫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죄의 멍에를 이런 식으로 하죠. 우리 기뻐해 승리해 주님 똑같아요. 승리해 주님은 다시 8비트로 돌아가는 거예요. 디서스퍼 D 이렇게 가죠. 중요한 것은 8비트에서 두 마디를 묶어서 16비트로 전환을 했다가 다시 한 마디 8비트 진행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의 곡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중간에 풀어서 연주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후렴 부분에서 갑자기 느려지는 느낌이 나요. 근데 실제로 템포가 느려지는 것은 아니고 비트가 바뀌기 때문에 느려진다라고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두 마디를 묶어서 16비트로 연주를 해주시면 훨씬 자연스러운 연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